그러니까 신앙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늘나라 것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니까 하늘나라 것을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에요. 가만히 서갖고 예수님 부려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. 예수님하고 말씀으로 한몸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왜 환경을 좋겠냐? 예수님이 불편해요. 네가 좁은 집에서 사는 걸 내가 못 보겠다. 내 마음에 늘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그거를 못 보겠다. 에? 너와 나는 친구라. 요한복음 14장 12절.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행하리라. 더 큰 일 행한다는 거는 동기부여예요. 나는 12제자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240명 제자를 만들어라. 이런 뜻이거든요.